예, 월정리 동부하수장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름다운 합의가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했던 해녀들과 활동가들이 공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의당 제주도당 강순화 부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 저 고소는 다 취하한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아름다운 합의라 그랬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반대했던 해녀분들 또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검찰에 송치가 됐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공사 방해 명목으로 해서 시공사 측의 이제 행사 소송에 대한 대상이 해녀분들과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제 대상인데요. 예. 그 중에서도 경찰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예. 1차 조사라고 하는 이제 단순 가담의 이제 해녀분들의 28명은 예. 직결 심판으로 해결이 된 상태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조사라고 하는 8분의 해녀분들과 그리고 9명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과 정당 활동가들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가담자들은 처리를 했고 그러니까 네. 이른바 그 주동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중한 네네. 부위원장님도 그 중한 대상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시공사 측에서는 다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 검찰로 송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일부는 시공사에서도 그 고소 취하를 안 한 겁니까? 그 28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직접 심판로 이제 해결이 된 상태고 예. 그 8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녀분들 중에서 8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있는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주도에서 예. 해녀분들에 대해서는 탄원을 제출한 상태이고 그중에서도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나 예. 정당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 제주도에서 탄원을 한 분들은 해녀분들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저기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제주도에서 탄원서를 냈는데 그건 이제 해녀분들만 한 거고 네. 시민사회 활동가들, 뭐 정당 관계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탄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 좀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정 차원의 답변은 받으셨습니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시공사 측에선 일부 해녀가 검찰에 송치된 것 일단 일부 해녀분들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네네. 이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모든 해녀에 대한 고소를 취한 건 맞다라고 반박을 했다던데 네네. 이 부분이 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 8분의 그 해녀분들 중에서도 예. 6분은 이제 조사를 실제 받으셨고 예. 조사 요청이 왔고 그것에 네. 이제 응해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2분은 그날 현장에 있지도 않은 해녀분들이셨습니다. 이날 예. 병원에 일정이 있어서 방문을 하시느라고 이제 현장에 없었던 해녀 2분이 포함이 됐었고 그래서 이 2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고 하는 통보조차도 예. 진행되지 않은 해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분 중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으러 가셨을 때 뭐 묵비권을 이제 행사하셨던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예. 경찰에서 요구하는 그 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좀 알아봤더니 시공사에서 네.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네. 이게 반인사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면은 또 검찰에 넘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소를 네. 고소 취하를 네. 하더라도. 네. 네.
그 해녀분들 말고 또 정의당 당원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와 그리고 그 구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당원님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귀포 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그 예, 당원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근데 네. 이제 뭐 제주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원서조차 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네. 뭐 처벌에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건 뭐 제주도 차원에서 입장이 없다고 하니 아직. 네네. 이 문제는 월정리 하수 정말 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는 해녀분들이 분명히 예. 존재하는 과정에서 예. 저희 시민사회 단체와 그리고 정당들이 함께 연대했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끊임없이 면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신 과정이 있었고 예. 해녀분들은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이제 전달하고자 끊임없이 이제 제주 도지사 우리 오영호 도지사님께 그 면담 요청을 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단 한 번도 그 면담에 그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너무 외로운 그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제 정당들이 같이 연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이제 맥락에서의 이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예.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녀분들과 또 시민사회 운동가들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갈등이 지속되다가 우여곡절 끝에 도와 마을회가 합의를 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글쎄 아까 그 소통 얘기하셨었는데 도정에서는 수없이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 결과물이 이런 아름다운 합의였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그 수사도 진행되는 걸 보면은 정의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됐던 과정이 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이것에 대한 뭐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떤 연대체를 꾸리고 했던 과정이 이제 4월 초였는데요. 예. 그때는 정말 공사 강행을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통보가 왔고 그리고 일부 해녀에 대해서는 연행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막중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녀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이 문제를 그 증설 공사의 이 문제를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한 테이블을 먼저 마련을 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냈고 그것을 마을 이장과 이제 그 어촌 계장님께도 예.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체에서 이 의견을 다 다뤄지지 않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조차도 결합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녀분들이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제 이 의견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월정에 지금 2차 증설 말고도 더 추가적인 이제 증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철회되고 그리고 화북 서명 지역에 이제 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그 과정으로 이제 어떤 성과 지점으로 이제 남을 수 있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해녀분들의 어떤 공동체 이제 힘을 보기는 했으나 이제 고소고발이 진행이 되고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해녀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안에서의 이 법적 어떤 문제가 완결이 돼야 예. 이 협의의 완성이라고 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요새 그 해녀분들이 연락이 잘 안 돼서 직접적으로 네네. 여쭤보진 못했었는데 해녀분들께서는 이 고소고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아셨을 때는 좀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해녀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제 뭐 물질을 하고 일상생활 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라고 하는 그 어떤 경찰서조차도 이제 근처도 가보지 못했던 분들이신데 예.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정말 뚜렷하셨고 그래서 같이 그 현장을 지키는 과정에서 진행이 됐지만 고소 고발이 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이제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함께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듣기로는 사실 그 네. 합의가 될 때 거기에 이제 해녀 회장께서 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합의 현장에. 예. 네. 근데 사실 그 전까지 그 전날까지도 전혀 짐작을 못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해녀분들께서도 몰랐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아름다운 합의라고는 했습니다만 결국 해녀들께서는 고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컸다. 그 부분 때문에 네. 합의에 나섰다는 것이 중론이었었거든요. 네. 그 물론 그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예. 하지만 해녀분들이 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일정 수용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으니까요.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화북 서명의 이제 유인 문제를 차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후에 증설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해녀회 안에서도 이것을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궁금한 것은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합의에는 이제 고소 고발 취하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검찰에 기소까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녀분들께서도 전혀 예상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기소된 거 아시고 놀라지 않으셨을까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네, 네, 네. 많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28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예. 그 부분까지는 그렇더라도 일부 해녀들은 네. 남아 있는 거고. 네. 그 중에서도 뭐 두 분은 정말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송치가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정말 황당해 하시는 상황이 예. 있으신 건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네. 지금 또 같이 기소가 된 건데. 네. 그리고 그 역시 이제, 그 협의라고 하는 것이 예. 이 과정 중에 하나인 지금 상태인데 예.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이제 다 확인을 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결국은 이것을 협의서를 뭐 작성을 하든 그런 어떤 과정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법적인 어떤 상황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부하수처리장 문제가 뭐 사실 끝난 것은 아니고 아직도 그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마을 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후유증이 크지 않도록 또 거기에 이제 같이 했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후속 정책이나 지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재차 뭐 확인을 드리긴 합니다만. 예. 지금의 이 법정 소송에 대한 부분의 부담은 정말 너무 그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이제 완전한 어떤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검찰로 이제 송치된 부분 말고도 공사방해 가처분 인용 뭐 강제 이행금 청구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해녀 두 분과 주민 두 분에 대해서 각각 이제 1억 9천에 이제 그 강제 이행금이 이제 청구가 됐는데 이건 역시도 이 갈등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월정의 이제 문제가 처리장의 이제 증설의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 예. 결국은 이것이 분산화 정책으로 마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더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분산화 정책이요. 네. 글쎄요. 그 소규모 분산화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가 과정 속에서도 나왔던 모양이긴 한데 네. 지금도 뭐 이제 얘기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규모 뭐 최근에 이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이제 증설하는 공사도 진행 중이고 네. 동부나 이제 그 도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다 소규모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수 정책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이제 그 검찰 송치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제주도당의 강순화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